오늘은 베이직 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턴은 굉장히 오리엔탈 댄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처음에는 좀 어지럽지만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야만 우아하고 아름다운 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배우실 턴은요, 이렇게 발을 앞으로 크로스해서 오른발을 크로스했으면 왼쪽으로 방향 도는 프론트 크로스 터닝, 그리고 뒤쪽으로 백, 뒤쪽으로 크로스를 줘서 이렇게 풀어내는 터닝, 두 가지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 많은 밸린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동작 중에 하나인데요, 배럴 턴이라고 해요. 풍차 돌리기 턴처럼 이렇게 우리가 베일이나 윙 같은 거 동작하실 때 이렇게 원으로 팔을 연결하면서 도는 그런 이어 터닝을 배워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오늘도 아주 아름다운 예리 선생님과 이 터닝을 같이 해볼 거예요. 예리쌤, 턴 네. 연습하실 때 혹시 좀 어려운 점 있나요? 턴이요? 일단은 오늘 배우는 배럴 턴 같은 거는 이어 턴은 자꾸 손이 뒤로 넘어간다거나. 그쵸. 오늘 그거를 한번 제대로 해봐야겠어요. 맨팔로 하기가 조금 어려운 느낌은 있거든요. 첫 번째 동작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첫 번째 턴은요, 오른쪽 발을 그대로 이렇게 앞으로 감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발이 11자나 턴인이 되면은 감아서 이렇게 돌 때 예쁘지 않기 때문에 발을 살짝 끝을 열고 이렇게 앞으로. 자, 이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구부려 볼까요? 그럼 양쪽 허벅지가 어떻게 딱 붙어요. 자, 이렇게 유지를 하시고요. 손은 약간 앞으로 이렇게 더 볼게요. 자, 그대로 오른쪽 발을 감았으면 이렇게 반대로 감았다가 얘로 툭, 싫어하는 사람은 옆으로 툭 친다고 생각하고 훅 돌리면 이렇게 턴이 돌아서 다시 반대쪽으로 크로스가 되거든요. 다시 한번. 자, 오른발 앞으로 감았으면 오른쪽으로 못 돌아요. 그렇죠? 아무리 돌려고 해도 안 돼. 이걸 약간 풀어낸다는 느낌으로 오른쪽 갔다가 때려! 보시면은 저희처럼 이렇게 슈즈를 신으면 그렇게 잘 돌아가는데요, 맨발로 했을 땐 발바닥 전체를 바닥에 붙이면 이 마찰 때문에 잘 안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팁을 드리면, 앞발로 졌을 때 처음에 이렇게 발끝을 이렇게 세워주시고요, 돌 때 도는 순간 앞발은 발 뒤꿈치 쪽으로, 뒷발은 다시 발꿈치를 세워서 이렇게 돌아주면 훨씬 더 부드럽게 돌 수가 있거든요. 다시, 자, 앞에 있는 발 발꿈치 세워서 그대로 돌 때 바꿔! 이렇게 돌아주면 훨씬 더 예쁘게 돌 수가 있어요. 반대쪽도 해볼게요. 자, 반대쪽 왼발 앞으로 감고 그대로, 자, 이번에는 가슴이 미리 돌아가 있으면 턴이 되게 안 예뻐요. 항상 가는 방향의 반대쪽으로 감았다가 얘를 훅 호흡 뱉으면서, 자, 이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왼발 앞으로 크로스. 자, 손 그대로 뒤쪽으로 보냈다가 다시 풀어내면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아마 굉장히 막 뒤뚱뒤뚱 하게 될 거예요.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되고 밸런스 연습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동작을 좀 예쁘게 하려면 발을 이렇게 찼다가 돌리기도 하고 더 킥을 많이 차서 돌리기도 하거든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오른쪽 두 번, 왼쪽 두 번 해볼까요? 자, 시작! 오른쪽 크로스, 앤 턴. 다시 한번 오른발 오픈, 다시 크로스, 턴. 자, 반대쪽도 해볼게요. 자, 왼발 크로스, 턴. 다시 한번 왼발 오픈, 앞으로 크로스, 턴. 너무 쉽죠? 두 번째는요, 이번은 뒤로 감아볼 거예요. 아까는 앞으로 감았죠? 지금 뒤로 이렇게 놔줘요, 그냥. 자, 오른발 뒤로 놓고. 자, 이번엔 어디로 도냐? 뒤로 발 갔죠? 그 방향, 오른쪽으로 먼저 돌아야 돼요. 오른발을 뒤로 갔으면 오른쪽으로 도. 반대는 돌려둘 수가 없어요. 자, 그대로 이 상태에서 우리 어디로 돌 거예요? 오른쪽. 그러면 어디로 먼저 감아야 돼요? 왼쪽으로 감았다가 풀어내면서 뿅! 이렇게 돌아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오픈. 그대로 백크로스. 터닝. 그렇죠. 호흡과 함께 해줘야 터닝이 훨씬 멋있어 보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왼발 해볼까요? 왼쪽 갔고 그대로 크로스. 자, 이번에는 왼쪽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갔다가 텀. 다시 왼발 오픈, 뒤로 크로스, 앤 턴. 오케이. 지금 초보분들은요, 스팟, 그러니까 이게 딱 시선 처리 이런 거는 많이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내 몸을 곧게 세운 상태에서 그냥 훅 한 바퀴를 돌아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턴 같이 연결해서 이따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은 대망의 배럴 턴이 되겠습니다. 자, 배럴 턴을 한번 보면은, 자, 나와보세요. 네,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오픈해볼까요?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동작부터 먼저 해보면요. 일단 다리 다시 모아서 자 일직선을 먼저 해줄 거예요. 이렇게. 자 보시면은 이때 팔이 가는 게 아니라요. 그대로 내 팔은 여기는 그대로 마치 뒤에 막대기가 이렇게 십자가가 껴져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 몸을 여기 기울여서 일자를 만들 거예요. 자 돌았죠? 그 다음에는 뒤로 일자를 만들어줄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세 번째는 그대로 오른손을 들어서 왼쪽 방향으로 일자를 만들어줄 거예요. 자, 다시 앞쪽으로 오면서 네, 이 손끝은 절대 앞이나 뒤를 찌를 수가 없고 그대로 옆쪽만 찌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어깨 관절이 움직이면 안 되고요. 여기를 고정해놓은 상태로 움직이는 게 포인트예요. 혼자 연습하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자, 다시 한번 자, 이거를 가마턴이랑 함께 같이 해보면 오른발 감아요. 자, 그 상태에서 일단 거울을 봅니다. 거울을 봐서 마치 밑에 이렇게 물을 딱 이렇게 터치한다는 느낌처럼. 근데 손이 가면 안 되고 얘랑 얘는 계속 일직선을 유지해야 돼. 일직선. 그럼 이런 자세가 나와요. 자, 뒤로 후! 이거 먼저 연습하세요. 1번 이겁니다.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있어요. 보시면 하나 가고 까먹어요. 까먹어. 얘가 빨리 내려와 줘야 돼요. 다시 한번. 자, 시작. 오른발 감아서 그대로 하나. 하나예요. 둘. 뒤로 십자가. 셋. 넷! 이렇게 감아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넷. 자, 근데 이게 처음에는 본인이 혼자 인지하면서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영상을 꼭 찍거나 아니면 선생님께 지도를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반대쪽도 해볼게요. 반대쪽도 그냥 우리 맨 처음엔 이렇게 해보면 자, 손. 자, 그대로 이번에는 왼쪽 손 끝을 바닥에 이렇게 단다는 느낌. 자, 어깨를 보시면 어깨가 이렇게 일직선 같이 됐고요. 뒤로 넘어가면서 다시 십자가. 다시 앞으로 오면서 오른쪽 앞으로 반대쪽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그 상태로 다시 일자 다시 한번 이렇게 일직선 다시 뒤로 가서 일직선 다시 앞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엔 왼발 감아서 동작 연결해 볼까요? 자 그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그럼 제가 한번 예리쌤이 도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중앙에 와서. 우리 오른쪽 손을 먼저 내리면서 한번 돌아볼까요? 발은 그냥 빠르게 쉐네턴 해보세요. 한 바퀴 시작. 하나, 둘, 셋, 넷. 네. 잘했는데 살짝 타이밍에 문제가 있죠? 다시 한번 하나. 하고서 이 손이 조금 더 빨리 와줘야 돼요. 셋, 넷. 그렇죠? 그럼 반원만 들어서 뒤로 돌아요. 시작. 돌아. 빠르게 돌아. 이렇게 다시 한번 돌아요. 다시 돌아요. 오케이. 자, 살짝 상체를 더 숙여서 해볼게요. 시작. 하나, 둘. 그러면 보이시죠? 이렇게 앞으로 원이 크게 그려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쪽도 해볼까요? 준비. 이제 왼쪽 내려서 오른발부터 출발. 하나, 둘. 네, 등 자신 없어야죠. 다시. 저를 절대 때리면 안 돼요. 시작. 하나, 둘. 오케이. 자, 그럼 연속턱으로 두 바퀴만 들어볼게요. 빠르게 시작. 지금 방금 한 방향으로 시작 하나 둘 어우 나 맞을 뻔했어 오케이 이렇게 만약에 잘못 돌게 되면은 뒤를 막 때리게 되거든요 이 손끝은 반드시 내 몸 옆 라인 쪽으로만 가야 되고 앞뒤로 가면 이렇게 무섭게 폭탄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턴은 우아한 게 생명입니다 부드럽고 천천히 한번 돌아보도록 할게요 네 개씩 진행해 볼까요? 자, 손 이렇게 골반이 올려놓고 준비 시작 크로스 턴 하나 크로스 자 몸 반대쪽으로 감는 거 잊지 마시고요 셋 하나 넷 자 반대쪽도 해볼게요 다시 시작 하나 턴 둘 턴 셋 턴 넷 턴 자 이번에는 뒤로 백 크로스 해볼게요 시작 뒤로 감아서 오른쪽으로 턱, 오른발 뒤로 감아서 오른쪽으로 턱, 깊숙하게 쑥 크로스를 만들고 풀어주면서 넷, 턱, 자, 반대쪽도 해볼게요. 시작, 원, 하나, 치면서 후, 셋, 후, 넷, 후. 자, 그럼 이어턴 네 바퀴씩 해볼게요. 준비, 자, 오른쪽 방향부터 네 번 돌아볼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오케이. 왼쪽 방향 시작. 하나, 둘, 셋, 넷. 후!
아, 우리가 원래 턴을 진짜 더 잘 도는데 오늘 공간에 조금 제약이 있어가지고 내가 때릴까 봐 차마 크고 멋있게 턴을 돌지 못했어요. 네, 오늘 터닝 잘 연습해 두시고요. 꼭 안무에 예쁘게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쌤,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전 먼저 들어가 볼 테니까 마지막에 사용해요. 어디 가세요, 선생님? 저,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 알림 설정도.